재밌어 보입니다. 머리 끝났어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말 머리.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연말이기 때문에 밤에 친구들이랑 파티할 거예요. 맞아요. 파티도 찍을까? 매프 친구들이랑 찍자. 그래. 우리 교체를 만나게 해준 사람들. 그치? 그리고 오늘 혼인 신고했습니다. 사실은. 혼인 신고 했다는 거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의 많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말 안 했어요. 아직 신고했다고. 결혼하기로 한 거 알고 있지만 신고하신 것까진 모르시지. 그래서 전화해서 아빠의 많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추워서 이제 끊겠습니다. 김치 전. 오빠 돼지 국밥. 김치 돼지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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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결혼 준비하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홀 보러 왔습니다. 웨딩 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Yeah. 아! 카메라 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혼인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혼인 신고했냐면, 그리고 저희를 보고 있는 국제 커플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설명하고, 그리고 이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혼인 신고했다는 거 알려주고 아빠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지금 마스크 쓰는 이유는 여기 라이팅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못생겨서 나와서 그냥 마스크 쓰고 싶었어요. 자신감 맞아서. 어쨌든 이제부터 오빠가 이야기 해줄 테니까 제가 닥칠게요. 단어 선택이. 자, 지금 저 혼자 일단은 그 혼인 신고를 하러 갔었습니다. 영상 잠깐 큐. 일단 혼인 신고하러 갔습니다. 오늘 교체가 그 반차를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교체 요건이랑 혼인신고서 그리고 이것저것 서류 가지고 지금 구청에 왔습니다. 중구청에 왔고요. 접수하고 한 5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문자가 오면 결혼비자 행정사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호표 뽑아야 되나요? 혼인신고 때. 혼인신고 7번 바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본은 저희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제출해서요. 아, 제출해야 돼요? 원본을 주시고. 그럼 다시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략. 보시다시피, 그때 그거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반차를 내고 이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혼자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반차 쓰기 어려워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혼인신고 하러 갔고, 그 증인에다가는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고고를 만나게 해준 그 동생 이렇게 두 명에서 증인 서서 서류에 사인 다 하고 혼자 이제 제출하러 갔는데 한 2주 걸렸어요. 2주 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 어떤 서류 준비했는지도. 혹시라도 이제 다른 분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미래 국제 부부를 위해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서류를 찾았었으면 일단 대사관 가서 미혼 증명서,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그리고 출생증명 Certificate of Birth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 툴이는 영어나 예를 들어 토키, 제가 토키 사람이니까 토키어로 나오는데 손으로 번역해서 우리 스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맨 마지막에 번역한 사람 이름, 서명 이렇게만 서명해서, 그래서 결국은 미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이 둘 있는 대사권에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신분증? 신분증이랑 요건. 맞아.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하면 돼요. 복잡해서 의외로.
비자가 훨씬 더 복잡하긴 했지만 비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했지. 근데 이제 구청마다 또 뭐 확인해 보겠다. 뭐 어떤 구청은 뭐 된다. 어떤 구청은 뭐 법원에 있던 뭐 판례를 가져와야 된다. 뭐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물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서류 필요한지. 그리고 오빠 어떤 서류 준비했어? 나는 혹시 몰라서 여권 가져갔죠. 신분증도 괜찮았는데 그거랑 그리고 혼인신고서 그 폼. 폼 제일 중요했고. 혼인신고서를 이렇게 길게 다 작성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언제 태어났는지 또 뭐 있었지? 기억 안 나. 어쨌든 가족들이 이 혼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것도 있었나? 혼인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처럼 저희 웨딩드레스도 지금 고르러 다니고 있고. 그렇죠. 왜 나랑 결혼했어? 갑자기요? 응.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내일 아침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럼 아침까지 이야기하자. 기다리고 있어. 일단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 좀 짧게 짧게 이야기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그 독립심이 되게 강해요. 자립심도 강하고 뭐 강아지같이 막 보살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고양이처럼 약간 혼자서도 시간을 좀 잘 보낼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뭐 집안일 포함해서 일단 그런 모습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셌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사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한지 알고 만난 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우가 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터키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런 모습이 나중에 또 플러스 한 거지. 나의 결정에 대해 아 진짜 더 놓치면 안 되겠다. 근데 심지어 세 번째는 이뻐. 지금 뭐 생일이니까 마스크 쓰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무튼 크게 보면 세 가지지. 자 이제 내 차례야. 우리 고고는 왜 나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일단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감정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표현, 뭐 사랑스러운 모습 이런 거 별로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좀 불편하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빠는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100% 믿고 있고. 두 번째,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저도 키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키니까 오케이 좋고. 세 번째,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제가 맨날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맨날 뭐 좀 물어보는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가끔 센스 없어도 most of the time 너무 센스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너에 대한 나의 찐 사랑을 보여주기 들어와. 예. Yeah. 손 너무 차갑거든요. 아니, 나 따뜻하긴 해. 오케이, 여러분. 이제 고양이 아빠한테 조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로, 이걸 이렇게 돼야지, 여보. 여기로 말이 나가게 나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알아보면 하면? 이, 내 앞으로 무시해 기대었어. 내 앞으로. 이 bizde sana haberimiz vardı ondan aradık. Hayırdır neymiş? Hazır mısın? Hazırım. Evlilik için imza attık. Artık Kore'de evli sayılıyoruz. Hayırlı olsun. Teşekkür ediyoruz. Kutluklar diliyoruz. Teşekkür ederiz. Her şey gönlünüzce olsun. Her şey gönlünüzce olsun. Teşekkür ettik. Çok mutlu olun inşallah. Thank you. Daha ne diyeyim? Teşekkür ederim. 그 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끊었는데 어쨌든 오빠 지금 차 옆에 갔고 제가 혼자 있어요. 좀 재밌게 놀아요. 혼인신고했고 너무 행복해요. 이제 비자도 신청했고 제가 이직도 하려고 하고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투투투투투.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맞아. 렛츠고. 네 여러분, 한국 얼마나 추운지 저의 코 색깔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돌프예요? 네. 저희 소개시켜준 분이 뭐 완전 소개팅 아니지만 같이 여행 가다가 만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메리 큐피드. 대 우리 다이소 가서 크리스마스 기프트 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 케이크 사왔어. 유시욕. 와 너무 귀여운데? 아니 이게 이제 에피타이저지 우리. 아, 우리 이게 시작이야. 식전 음식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안주.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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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나, 둘, 셋. 자, 우리 소주 따기 장인. 이거지. 오늘 인터뷰 시간 좀 갖겠습니다. 한잔 하십니까? 오케이. 한잔 먹고. 자, 인터뷰 시간.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첫 번째 질문. 그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거 마이크로폰이야.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저랑 고고님이랑 처음 만나게 되는 상황. 어떻게 내가 다리를 놓았는지. 저는 근데 솔직히 한 거 없어요. 그냥 같이 가서 놀자 한 것 뿐이지. 결론 두 분이 알아서 하신 걸로. 아니. 누나도 노력하고 형도 노력한 거 그런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억울한 게 다 이어주고 저만 못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 됐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들 연락처는. 에이. 노. 자,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결혼까지 할 줄 알았나? 솔직히 몰랐죠. 거짓말 안 할게.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저만 봤을 때는 진짜 이건 이거 형이 진짜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누나 아니면은 못 살겠다 싶더라고. 야 느껴졌어? 네 진짜. 그래서 할 말이 없군 이러고 뒤로 한 발짝 뒤로 나와서 누나도 내가 별로 안 했잖아 이러고 누나 알아서 해? 나는 두 분 사는데 저 어떻게 끼겠습니까? 그냥 친구지 그냥. 오케이 행복해라 씨. 자 이제 우리 사랑의 큐피트랑 고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